홀딱 반하게 그날이 바로 오늘 밤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쪘다 났다 쪘다 났다 얄미운 사람 쪘다 났다 내 맘 흔드는 미인의 사랑 그 그대 품에 나 안기고 싶어 함께 또 열어가겠습니다. 신나는 라이브가 있는 아침. 아침엔 트로트를 틀어줘. 네, 네, 정말 제대로 틀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현충일이라서 사실 얌전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흥이 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네. 자, 하루를 또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시간인데 강자민 씨의 활기찬 무대로 너무나 멋진 무대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예. 자, 매주 이 시간에 트로트 가수를 초대해서 초대 가수의 노래를 라이브로 듣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재밌는 네네.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문자 메시지 채팅방으로 네.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지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 가수 차세대 트로트 퀸 강자민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에는 들었다 놨다 할 가수 강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들었다 놨다 요 부분도 좋고 호이 호이 요 요거 네, 요거 네. 요거 너무 맛깔스러워요. 예. 네, 조금 이따 한번 좀 청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 우리 강자민 씨가 어떤 분인지 예. 박찬원 리포터가 그렇습니다. 멋지게 소개해 주시죠. 예. 트로트를 틀어줘. 틀어줘. 오늘 초대손님은 강자민입니다. 예. 경남 마산 출생. 유치원 재롱잔치와 초등학교 소풍날이면 어김없이 마이크를 들고 동네 가수로 나섰던 그녀. 대학 시절을 거쳐 오랜 꿈이었던 가수가 되기 위해 걸그룹 연습생으로 가수의 꿈에 한 발 다가갔으나 연습생 동기들과 후배들이 데뷔하는 것만 지켜보기만 했던 그녀. 하지만 내 안에 트로트 있다. 걸그룹에서 트로트 가수로 전격 전향.
2017년 화풍 난양이라는 앨범으로 드디어 가수 데뷔, 제2의 장윤정, 제2의 홍진영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무대면 무대, 행사면 행사, 가는 곳마다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폭발적인 가창력, 매력적인 콧소리, 무엇보다 눈을 뗄 수 없는 압도적인 미모로 성인 가요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녀, 차세대 트로트킨 강자민! 어딜 가도 이런 환대는 못 받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현충일 아침부터 너무 부담스러운 소개를 꿋꿋하게 견디셨는데 지금 벌써 저희가 채팅창으로 또 문자로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라이브 채소로 이종권 씨도 소리 질러 보내주시면서 비타민 네. 같은 라이브 너무 치워가였다 보내주셨고요. 1322님께서도 강자민 네. 최고라고 정말 문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네네. 자, 일단 아까 소개를 드리니까 네. 귀에 들어왔던 게 경남 마산 출생이다. 요즘 마산이라고는 안 하죠. 요즘은 네, 요새는 창원 통합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제가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습니다. 강호동 씨와 동향이군요. 네, 네. 제가 지금은 서울이랑 마산이랑 되게 가깝잖아요. 뭐 금방 금방 네, 가깝게 하죠. 느껴지기도 예, 예.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대학교 때 처음 상경했을 정도로 정말 마산만 알고 마산에서만 놀고 했던 마산 토박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는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네. 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오는 방법도 모르고 또 가수는 서울 사람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귀엽다. 품고 있던 그런 예, 예. 어린 아이였답니다. 근데 이제 가수가 되셨잖아요. 그쵸, 가수를 그쵸. 활동하신 분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는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해요. 끼가 좀 남다르지 않았을지.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꿈은 가수긴 했는데 네. 지금은 장래희망을 막 쓰면은 뭐 유튜버라든지 셰프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 때는 뭐 사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사자 직업 뭐,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대통령 막 이런 직업들이 되게 네. 유행이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당연히 이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장래희망을 쓰면 항상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썼었어요. 네. 근데 또 괜히 마음속으로는 제가 연예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평생 있었으니까 네, 이 지망으로는 뭐 연예인 이렇게 몰래 부모님 몰래 쓰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가수가 되겠다고 제가 마음 먹었을 때는 고3 때 저도 이제 뭐 대학도 가고 미래를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뭘 잘할까, 어디 대학에 가면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노래방에 가면 친구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한대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 핑계 삼아 네. 제가 그냥 속에 있던 꿈을 처음으로 꺼냈던 거죠. 그런 끼는 주변 사람들이 몰라볼 수가 맞아요. 없어요. 다 네. 알아봐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아까 저기 밑에 보니까 네. 부모님하고 형제가 남동생이 넷이에요. 남동생 넷이라고요? 네. 남동생 하나고 저까지 네 명이에요. 아, 나 잘못 봤나? 저희 부모님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남동생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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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의 살라는 네, 식구. 네, 네. 예. 아까 그 찬홍 씨 소개 중에 또, 아, 네, 죄송합니다. 남의 집안에 품이 저기, 불안 좀 일으켰네요. 네, 네. 예. 아까 찬홍 씨 소개 중에 또 걸그룹 연습생, 이게 또 귀에 쏙 들어왔어요. 네. 연습생 활을 좀 오래 하셨나봐요? 제가 데뷔하기까지는 한 8년 정도 걸렸고, 연습생 생활은 한 6년 정도 어머나. 했었거든요. 걸그룹 했네 했어 거의. 네 그죠? 이제 데뷔는 했긴 했는데 네. 그냥 콘서트까지만 하고 아예 정식 데뷔도 못하고 이제 해체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10시부터 10시까지 항상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12시간씩 네 거의 친구 아니면 가족보다도 이 연습생 친구들이 훨씬 더 가족 같은 그랬겠네요. 친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같이 뭐 주간평가, 월말평가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희망고문 당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월말평가 같은 걸 하네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걸그룹 이제 연습생들은 네. 월마다 뭐예요? 월마다 뭐 네. 대표님, 뭐 선생님들, 매니저님들 쫙 모셔두고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를 보여드리는 자리인데 그때마다 친구들이 뭐 방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에피소드가 있자면 네네. 제가 처음으로 갔던 회사에서 거기서 제일 오래됐던 터줏대왕 같은 이제 연습생 한 명이 방출을 당한 거예요. 어머나, 저는 처음 들어간 거였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친구들이 제가 싫었겠어요. 약간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네, 네. 거의 역적 취급을 받으면서 제가 텃세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집에 항상 갈 때마다 울면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제가 막상 또 오랫동안 이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정말 가족 같은 친구인데 이제 방출당하면 얼마나 슬프고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마음이 이해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들어온 친구도 제가 뭐 텃세 부리기도 하고. 아이, 장난입니다. 네. 그래도 그런 시절이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밑거름이 됐겠죠? 네, 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뭐 집에는 남동생이 한 명 있다고 하더라도 네, 네, 네. 점점 남동생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또 걸그룹도 한 7년 정도 준비했으니까 네, 네. 그때 또 춤을 또 많이 췄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왠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개인기, 제가 개인기. 또 어떻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니, 사실은 제가 원래 걸그룹에서는 파트가 다 있잖아요. 네. 저는 춤 파트도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아, 노래 파트. 네, 그리고 춤도 잘 못 췄었고. 근데 이제 트로트 가수가 되고 나서는 아예 춤을 끊었었는데 피디님이랑 작가님이 아침에 나오려면 걸그룹 댄스를 준비해가지고 아, 와야 된다고 어머나, 아니면 어머나. 출연을 안 시켜주시겠다고 해서 아이고 세상에 네, 겁니다. 네 정말 급하게 제가 아. 준비를 하긴 네. 했습니다. 그러면 네. 준비까지 어, 해오셨는데 네. 제가 네. 멍석을 네. 안 깔아드릴 수가 없어요. 하면 네. 남동생이 더 많이 생기죠.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저기 강재민 씨의 또 아름다운 댄스를 잠시 네. 청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혹시 이제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네.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네, 총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 총이군요, 총. 네, 그리고 그냥 쏘아만 아, 주시면 됩니다. 아, 같이. 뭐 폭죽 쏘듯이 그냥 막 네네네. 마음껏 쏘세요. 오늘 현충일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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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의 그 끝에 끝에서 오. 걸그룹의 향기가 아, 중간에 저기 주책바가지 오빠가 한 명 난동을 부려갖고 죄송한데 추고 있는데 오빠가 한 명 생겼네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셨죠? 네네. 방송을 중간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추게끔 만드시고 그러니까. 저보다 연습생 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져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오. 영광입니다. 손 안 씻으셔야겠어요. 이게 계속 춤을 추게 되는 그 흥이 있네요. 땀이 나요 막 지금 제 노래를 홍보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다른 모모랜드 선배님인데 네. 감사드리고 아, 네. 강재민 씨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연습하느라 엄청 힘드셨다고요. 네. 작가님이랑 피디님 계속 전화 오셔서 연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계속 하셔가지고 네. 성공하셨어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아, 예. 피디님 보고 계시죠? 네. 자 지금 아이고, 문자랑 네. 라이브 채 저희가 열어놓고 네. 있는데 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682님 오늘 강자민 힘내고 파이팅 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6012님 네네. 강자민 누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하세요. 네. 너무 예뻐요. 동생분 바로 네. 제 진짜 동생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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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저희가 지금 라이브 챗 그리고 문자로도 샵 0997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받고 있고요.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시면 상품 보내드리니까 많이 많이 지금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정민 씨. 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연습생 생활 그렇게 길게 하셨다가 이제 네. 걸그룹 데뷔를 한 친구들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떠셨어요? 좀 속상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제 데뷔를 했다고 했을 때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저는 왜 데뷔를 못할까 막 자괴감에 그러니까, 빠지기도 네. 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5kg 정도 쪘었어요. 아, 아무것도 못하고 네네. 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정말 같이 동거동락하던 친구들이 네. 이제 제가 그렇게 원하던 우리 같이 원하던 걸 어, 저기 하품하는 예쁜 아니 자, 이거 웃으시라고 보내드린 건데 아니 정말... 하품해도 예쁘네 하품해도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제가 춤을 못 추다 보니까 항상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서 멍이 항상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고.
그래서 이제 내 친구들한테 이제 톡으로 네. 아, 이제 정말 축하하고 부럽기도 하다고 정말 솔직하게도 얘기했었고 근데 막상 제가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니까 친구들이 이게 더 잘 어울린다고 이게 또 같이 해주더라고요. 아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트로트 가수를 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아 어떡할까 뭘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부모님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서울에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내려오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었고 근데 사실 이제 고향에 내려간다는 게 잘 돼서 내려가는 거랑 또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가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때가 2016년도였거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제가 친구네 골방에서 데모 테이프를 일단 떠서라고 예. 얘기하나요? 만들어서 예. 막 제가 자기소개서까지 회사에 내는 것처럼 네, 다 써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기획사에 쫙 보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돌만 할까 싶었는데 네. 제가 뭐 월말 평가 때마다 선생님들이 아, 너는 트로트와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아, 하시는 아니, 거예요. 이범비를 거기서 발견했었군요.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왜 나 걸그룹 할 건데 좀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그게 그때 딱 생각이 나서 네. 트로트 뭐 상관없이 쫙 보냈고 또 이제 트로트란 장르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렇게 멍이 들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살 길이 이렇게 열리네요. 어찌됐든 네, 네. 어느 구멍에서든. 네. 네. 멋진 우리 트로트 가수 강자민 씨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데 트로트로서 이제 첫 무대? 네네. 이런 것도 궁금해요. 기억나세요? 혹시 뭐 어떤 뭐 복숭아 축제였을지 어디였을지? 바로 제가 제일 첫 무대가 네. 쇼케이스 때예요. 근데 데뷔 전에도 솔직히 무대 설 경험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마다 리허설은 잘 해놓고 본방 때는 막 비가 오고 막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나서 축제가 다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쇼케이스 때도 확실히 저희가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기자님들까지 초청해서 예. 유람선 위에서 와. 쇼케이스를 했었어요. 어디 유람선이? 어느 강? 강남이래요. 한강. 죄송해요. 마음 급해가지고 아, 지금 네. 한강의 유람선에서 네. 했었는데 분명히 날씨가 좋다고 해서 야외에서 이제 갑판 위에서 제가 했었는데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현수막이 막 다 떨어지고 기자님들은 원래 다 같이 이제 기사를 써서 예, 이렇게 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트북 날아갈까 막 잡으시고 세상에. 결국에는 기사도 제가 쇼케이스 다 끝나고 내시고 네 그래서 정말 거의 뭐 천둥 번개 여신 강남이 씨가 네, 네. 네. 자 지금 문자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깐 네.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예. 자 6825님께서 청주 시민 기자 김덕용입니다. 2년 전에 청주향 공연에서 강자민 씨 노래 들은 적도 있고 미스트롯 방송 잘 봤다고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채팅방 라이브 채소로 아침을 신나는 곡으로 들으니까 그간의 피로가 확 풀리고 기분도 너무 좋아요. 행복해지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자, 채팅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강자민 씨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고 계신데 강자민 씨의 노래 들었다 놨다 이 제목 참 좋아요. 강자민 씨는 들었다 놨다 하는 건 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관객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사실 어디 행사장 가면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막 호의적이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관심이 그냥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아무래도 소통을 하고 또 가까이 가서 얘기도 하면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노력하는 모습 보고 너무 귀엽다고 또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정말 그날 하루가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기분이 뭐 나쁘시는 일이 있어가지고 뭐 저를 호응 안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한 곡만 부르는데도 정말 러닝머신 한 시간 뛴 것처럼 막 땀을 막 정말 많이 흘리고 너무 체력 소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관객분들. 네. 아, 제가 춤출 때 살짝 도와드렸는데 제가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나요? 제가 지금 땀을 너무 흘렸어요. 지금 러닝머신 한 두세 시간 뛴 것 같아요. 진입 실패.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멋진 가수로 이제 정말 더 이제 성장해 나갈 텐데 2017년 데뷔했으니까 이제 진짜 막 출발점이거든요. 네. 보면. 누구를 롤모델 삼아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뭐 홍진영, 장윤정 선배님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도 하고 싶지만 제가 김혜연 선배님 무대를 보고 김혜연 선배님 네, 정말 제가 한 며칠을 알았어요. 꿈에도 막 나오시고. 그 정도로? 너무 이제 무대 매너도 좋으시고, 관객을 이제 끄는 카리스마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정말 꿈도 꿀 정도로 선배님처럼 정말 롱런하고 또 관객들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꼭 그런 가수가 되실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자 메시지 좀 소개해드릴게요. 4205님, 요즘 트롯이 대세죠. 강자미님, 들었다 놨다 발랄하고 너무너무 귀엽다고 하셨고요. 인터뷰님께서도 강자미, 이쁘다잉. 네. 노래도 잘한다잉. 예. 네, 그리고 김유인님, 아름다운 여신 강자민 씨 덕분에 그래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또 문자 주셨어요. 정말 저희도 덕분에 다 행복했던 네. 그런 아침이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가수 강자민 씨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트로트 시간에는 선경 씨와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라이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트로트 퀸, 강자민 씨 보내드리면서 아까 네. 김현 씨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네. 끝곡으로 서울대전 대구 부산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서울대전 대구 충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더 좋네. 네, 우리 강자민 씨의 무대를 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1, 2, 3